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17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0.15% 하락, 나스닥은 신고가 랠리했습니다. 0.50% 상승, 반도체 지수 0.05% 하락입니다. 자, 유럽도 양호했는데요. 독일이 전고점 강하게 돌파하는 1.52% 상승입니다. 환율은요, 우리나라 시장 환율 약간 반등세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00원 이탈 이후에 1080원까지도 낙폭 키웠고요. 이제 1090원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요, FOMC 회의록 공개가 됐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많이 귀추를 주목했는데, 금리 인하 그대로 금리 동결했고요.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크게 확대한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4.2로 상향시키고 회복이 더디다 싶으면 추가 부양책 언제든지 실시할 마음 있다, 이런 소식들 넣으면서요, 기대감과 조금 실망감 섞여서 나온 그런 상황인데, 시장은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부양책 공화당과 민주당 합의 임박했다, 그런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9천억 달러 규모로 경기 부양책 아마 타결 임박, 이런 소식들을 전해져 있고요. 1인당 1200불씩 지급하려던 그런 부분들, 지난번에 그렇게 지급이 됐었죠. 600달러로 하향 조정해서 아마 지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그냥 숨고르기 정도 코스피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랠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연말 맞아서 차익 실현 조금 해 나가려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만원대 강하게 푸시한 이후에 또 횡보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10만원인 것까지 올라왔다가 한 보름 정도 조정, 그리고 또 강하게 12만원권까지 올라왔다가 또 일주일 이상 또 조정. 자, 이번에도 과연 추가로 더 치고 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전처럼 뭐 3% 4%의 강한 상승세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처진다라면 차익 실현 우리도 기관 외국인처럼 같이 좀 해나가자라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제 전략이고요. 그 대신에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던 5G 섹터라든지, 또 다시 전일 반등 시도 나왔던 2차전지라든지, 전일 LNF는 상당히 강세 상한가까지도 나왔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탄력이 더 강할 수 있는 섹터에 종목 교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전일은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셀트리온 20일 지지하면 큰 문제는 없으나, 재료가 먼저 반영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체 치료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미리 그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먼저 좀 랠리한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0일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는지 여부 잘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교적 고점 부위인데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한 번 더 추가로 치고 갈 수도 있고 조정도 받을 수 있는
변곡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신고가 인근에서 좀처럼 내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갈래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재료가 반영됐다라는 그런 부분과 또 추가로 어떤 수주 소식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나올 때한번더 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 보였던 종목들 많았고요. 지금 진단 키트, 우리나라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 키트 시제니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항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 40만 원 인근까지 한번 터치했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힘을 많이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로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신세계를 여러분들께 중장기 가능하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동주님 요새 연속으로 계속 만나 뵙게 되네요.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15%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0.21%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07% 강보합 출발이고요. 나스닥 선물 0.11%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현재 다우존스는 조금 삼각 수렴 스타일로 고점은 좀 틀어막혀 있고 저점은 자꾸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만 다 만회해내는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의 모습에서는 나스닥이 조금 더 강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요 종목들 가볍게 체크해 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2.29% 상승, 아마존 2%대 상승, 자, 니콜라 3%대 상승, 자, 화이자 모더나, 재료 소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강하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JP모간, 골드만삭스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소리가 안 났었네요. 왜안 났지? 처음부터 안 났어요? 처음부터 안 났습니까? 아, 기침한다고 잠깐 껐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전일 이어서 에스테크 양호합니다.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자마자 다시 추가 상승, 전일도 상승 1.77% 더 추가 상승. 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축소하고 에스테크의 승부 건다. 우리 팀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퍼펙트. 기침한다고 잠깐 껐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강하게 가지 못합니다. 그럼 차익 실현하고 갈아타자 그랬습니다. 갈아타자. 에스테크 퍼펙트. 여기서 매수 의견, 여기서 매도, 매수, 매수. 다시 여기서 배팅. 승부 건다. 매수하자마자 강하게 상승, 추가 상승. 예야. 자, 셀트리온을 매수도 할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위에서 줄였던 분이라면 지금 다시 슬쩍 추가도 가능한 권역입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할 거 없거든요. 셀트리온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급할 거 없어요. 상황 봐서 15% 비중인데 비중 조금 더 느리든 조금만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한번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질 때 추가 매수 해 들어갈 그런 물량 조금 남겨놓고 여길 지켜야 돼요. 무조건 35만 원권. 코스피 좀 시원찮습니다. 0.32 하락. 자, 그냥 척 봐도 특별히 강세 섹터 잘안 보여요. 네이버 카카오가 빨간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그만.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 자, 5G 약 강세. 그리고 휴대폰 부품. 애플이, 아이폰 12 내년에 30% 정도 물량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양호. 반도체 소부장 양호. 비트코인 다시 2만 달러 넘었다는 소식으로 양호. 와우, 한전 4% 가네. 자, 2차전지 1, 2, 3는 조금 주춤. 밑에 애들은 날아가네요. 와우. 자,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 대웅제약과 아마 제넥신 아침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뭐 손을 들어줬다, 그죠? 그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 있죠? 그게 정확한 명칭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넥신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대웅제약 15% 강세. 2차전지 첨보도 예전에 거래를 좀 했던 종목인데, 와, 모양 딱 만들어 놓고 띄우네요, 그죠? 자, 이런 모양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고 적당하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추가 상승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접근한 게 뭐다? 그렇습니다. 에스테크입니다. 에스테크입니다. 똑같죠, 모양이, 그죠?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와우, 8%. 아까 대웅제약 관련돼 있는 부분, 자, 궁금하면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죠? 궁금한 거못 참거든요, 찝찝해가지고요. 미국 ITC에서 메디톡스 손 들어줘. 아, 그렇죠, 메디톡스입니다.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익 금지. 여러 가지 뉴스가 메디톡스가 이겼다 했는데,
대웅제약은 균주의 영업 비밀이 인정되지 않아 21개월로 줄어든 것은 사실상 승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아, 코스피 무너져요. 자,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합니다. 강하게 매도합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 수연님 삼전 하이닉스 전략 제시했습니다. 참고를 하고 그렇게 잘 시행에 옮기세요. 자, 오늘 추천했던 SK바이오팜 외국계 일단 매수 들어오고 최근에 며칠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SK케미칼과 SK바이오팜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슬쩍 돌아서려는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 옆에 가입 눌러 주시면 닥터K 방송 응원할 수 있는 팬클럽 가입도 가능합니다. 자, 혼자 하시기 힘들다 생각하시면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해 주십시오. 카페 링크 있습니다. 수익 현황이라든지 가입 절차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엠장님 어서 오시고.
들어와 계시기는 50분이 들어와 계신데 손가락 한번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그거 18명 눌러놨네요. 그죠? 자, 외국인이 코스닥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일단 1100계약 가까이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 시도, 코스닥은 더 양호.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어요. 현대모비스 한 번 더 팍 하고 21인근까지 빠지면 매수합니다. 오늘 아닙니다. 내일 정도 이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처럼? 네 번 먹었던 신세계처럼 매수 매도 다시 매수. 그죠? 매수 매도 다시 내려오면 또 매수입니다. 최근에 닥터K의 매매 스타일이 완전 시장 상황과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최근에 지금 현재 현대 모비스의 상황에서도 보여지듯이 강세를 쭉쭉쭉쭉 이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갔다 싶으면 조정받고요. 또 내려왔다 싶으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닥터K처럼 좀 올라와서 흔들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했던 그러한 매매가 훨씬 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양호하게 수익률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팀K 수익 공개 들어가 보시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38%, 42%, 에스테크 4%, 그죠? 현대모비스 5.9%, 밑에 쭉 보면 계속 있으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보시면요. 한 종목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현대모비스, 신세계, 챙겨먹었던 거 또 들어갔다 그랬죠? 현대건설, 카카오, 셀트리온, LG화학, 챙겨먹고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LG화학 또 수익 중이고요. 그죠? 여기 쭉 내려와 보시면 계속 매매했던 종목을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사고 팔고 한다. 그게 훨씬 나은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하는 그 매매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고 그걸 무조건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셀트리온 반등 나옵니다. 아까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그랬어요. 우린 좀 본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사놓고 싶은데 진짜. 돌아서거든요. 매수 가능한 권역입니다. 산 없습니다. 그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 잘 챙기고, 지지에서 매수, 지지에서 매수, 지지에서 매수, 매수합니다. 자, 아까 마이너스권도 있었죠? 그때 매수하지, 더 싼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하고, 추가로 안 밀리고 땡겨 올리는 조그만 양봉 시연한 거 확인하고 하는 게 훨씬 낫다. 그게 훨씬 나아요. 아,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가, 야,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되는데, 끌어 땡기죠? 그때 샷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는요, 마이너스 2.6%인데 쫙 빠질 때 매수해버립니다. 20일 인근이니까. 그리고 바로 0.7% 플러스로 땡겼죠. 그럼 뭡니까? 하루에 3.3% 올라간 겁니다. 하루 사자마자.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스틴 리님은 이정태님 아니신가요, 혹시? 맞으면 대박이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맞추고 자랑 좀 할래 했는데. 예전에 알던 분인가 싶어가지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같이 돌았습니다. 같이 돌아서요. 자, 녹화 방송은 30분에 종료하고 생방송은 10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코스피는 전일에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주춤합니다. 전일 상승했다 말씀드리기도 좀 못합니다만, 그죠? 그에 비해 코스닥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판단할 때 뭐가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수급이 우선이에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그냥 계속 파니까, 그죠? 천억 파니까 그냥 비실비실.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340억 사죠. 그러니까 0.64로 강하게 땡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용인해도 될 만한 지지권을 더 올립니다. 코스닥은요. 여기 940 인근까지는 조정 받아도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코스피는 2759 여기 깨면 안 됩니다. 깨지 말고 강하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요. 현재 선물을 외국인이 그래도 1000개 매수해 주니까 밑으로 크게 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현재는요. 자, 선물,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소폭이나마. 그래서 미국 선물이, 다우 선물이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로 좀 처지는지. 나스닥 선물은 비교적 탄탄하게 지금 추세, 상승 추세 전환 해냈으니까요. 나스닥처럼 요렇게 돌려내는, 추세를 돌려내는지, 다우가 요렇게 올라타면서 확인하시면서 미국 선물 상황도 같이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코스피 고점부에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탄력은 떨어졌다. 이제 아주 강하게 치고 가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이 그냥 적당하니 자신들의 수익률, 그냥 연말 수익률 그냥 확정 지으려는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 휴가 가기 전에 물량 좀 청산하는 것 같다. 그런 뉴스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동의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조금 크게 밀린다 싶으면 지금까지 잘 끌고 왔던 분들은 차익 실현 좀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